자, 반갑습니다. 오늘 어디 할 차례인가요? 자, 경매, 공매 부분 할 차례죠? 오늘이 마지막 기네요. 다음 주부터 뭐예요? 다음 주부터? 이제 문제풀이 하죠. 아직 교재가 안 나온 모양이에요. 안 나왔는데, 모의고사 언제 보죠? 요번 주 수요일인가 목요일인가? 아, 목요일로 보는구나. 자, 다음 주부터 문제 풀이 들어가면 여러분들이 이제 중요한 게 하나 있습니다. 미리 예습 좀 해오세요. 오늘 공부할 부분까지, 오늘 문제 풀어볼 부분까지 미리 풀어오시는 거 좋아요. 그래서 미리 여러분들이 풀어오시는데, 뭐 누구는 뭐 미리 풀지 말라고 그러는 것 같아요. 근데 저는 미리 풀어 합니다. 미리 푸는 거와 안 푸는 거는 나중에 학습 효과의 차이가 엄청나게 차이가 나요. 그래서 일단은 여러분들이 미리 푸는데 답 달고 답 체크하고 그다음에 또 답 이거 문제 뭡니까? 푸는 다음에 답 체크하고 문제풀이 거기에 해설이 있거든요. 해설까지 다 체크해 가지고 오면 제가 할 게 없죠. 네, 그죠? 여러분들이 문제 풀고 그다음에 또 거기다가 답 체크 다 하고 그다음 해설 봐가지고 해설까지 다 체크가지고 오면 할 게 없잖아요 제가.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문제를 모의고사 풀듯이 연필로다가 살짝 체크해 오세요. 체크를 해서 해설 보지 마시고 그냥 문제만 풀어 오세요. 문제만 푸는데도 시간 꽤 걸려. 한 시간 반 두 시간 걸릴걸요. 그날 풀을 거 문제만 푸는데도 그 정도 걸릴 거예요. 물론 이제 다 풀어 제가 여러분들 교재에 있는 거 다 풀어주진 않지만 그래도 중요한 부분은 다 풀어주기 때문에 일단 여러분들이 연필로만 체크해 오세요. 그리고 중개사법은 일단 자 예습하고 그 다음에 또 수업 듣고 그 다음에 또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문제를 풀어보세요. 그러면 복습까지 하죠. 자 저번 5월 달부터 제가 뭐라 그랬어요. 여러분들 중개사법 어떻게 공부를 했죠? 미리 예습하고 그 다음에 또 수업 듣고 나서 다시 한번 뭐하라? 복습하라. 그 문제풀이도 똑같습니다. 여러분 민법이나 개론공법은 적어도 한 복습을 두 번 정도 해줘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수업 듣고 나서 어떻게 한다? 두 번 정도는 문제를 풀어줘야지만 됩니다. 문제풀이 교재는 거. 근데 중개사법은 한 번만 문제 풀어도 돼요. 그러니까 미리 여러분들 풀고 그 다음에 또 수업 듣고 나서 다시 한 번만 더 풀어보라. 한 번 더 복습할 때는 제가 풀지 않은 부분까지 있죠. 제가 풀지 않은 부분까지도 다시 한번 좀 체크해서 풀어보시면 그러면 중개사법은 7, 8월 달에 한번 다 갈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할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요약 좀 꼭 갖고 오세요. 간단하게 미리 요약정리를 아마 할 겁니다. 아마 상당히 빠르게 할 거예요. 아마 어차피 문제풀이 시간이지 요약정리 시간이 아니죠. 그러니까 그날 배울 거 그날 부분을 상당히 빠르게 간단하게 복습을 하고 미리 하고 그 다음에 문제 풀고 요 과정을 거칠 거니까 요약집도 반드시 갖고 오시고 요약집 몇 번 읽으러 왔어요? 지금 몇 번째 읽고 있는 중? 여러분들 지금 세 번째 읽고 있죠? 세 번째 읽고 있죠? 미리 예습했죠? 그 다음에 수업 듣죠? 그 다음에 또 끝나고 나서 한번 더 읽죠? 하고 있는 중? 별로 하고 있는 것 같지가 않다. 지금 요것만 제대로만 지키면 여러분들 벌써 제가 5월 달 첫 번째 주에 늘 한 얘기 이것만 하면 세 번은 읽는다 그랬습니다. 네, 여러분들이 아마 오늘 딱 끝나는 순간에 요약집은 세 번 본 거예요. 세 번 봤으니까 이제부터는 쭉 한 번만 조금 더 신경 써서 한번 보면 여러분들이 하루에 날 잡아서 팔을 날 잡아서 딱 한번 읽고 넘어가도 될 수 있을 정도가 될 겁니다. 자, 오늘 138페이지 경매 공매 부분 들어갑니다. 자, 경매 공매 부분 들어가면 경매는 무슨 경매가 있더랬었어요? 예, 강제 경매하고 임의 경매 두 가지가 있더라. 자, 강제 경매는 뭐에 의한 경매라고 그랬어요? 강제 경매는 뭐에 의한 경매? 집행권에 의한 경매다. 자, 집행권에 대한 강제 집행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 문서다라고 했었죠. 자, 그럼 이런 집행권 안에는 뭐가 있더라?
확정된 이행 판결문이라든가, 그 다음에 또 확정된 지급 명령이라든가, 판결문과 준하는 효력이 있는 서류, 화해조서, 조정서 이런 것들이죠. 자, 그 다음에 또 공증된 금자채권문서 이런 것들이 일단 집행권에 해당된다 그랬어요. 자, 이런 그 강제 경우에는 예견되지 않은 경우다 그럽니다. 자, 그러면 일단 집행권한만 있으면 채무자의 재산 어디든지 경매를 신청할 수 있는 부분이 있더라 라는 부분이 있었어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저번주에 저번주에 배웠던 주택임대차보호법, 그 다음에 또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부분 있죠? 자, 거기서 배웠던 거, 자, 확정일자를 받죠? 확정일자를 받으면 경매신청권이 있다, 없다? 확정일자 받으면 경매신청권? 자, 확정일자를 받았습니다. 확정일자 받으면 후순위 권리자 우선에서, 이건 민법이에요. 중개소법이 아니라. 자, 확정일자를 받으면 후순위 권리자 우선에서 변제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다 그랬죠? 자, 그럼 확정일자는, 확정일자 받았습니다. 그러면 이거는 경매신청권이 있다, 없다? 없다. 예, 없다 그랬죠. 순위만 확정시킬 뿐. 자, 물권으로서 전환되는 거 아니다 라고 했었죠. 그러면 보증금 주지 않습니다. 그럼 어떻게 돼요? 보증금 주지 않아요? 일단, 그러면 임차권 등기. 임차권 등기는 대항력을 유지키는 한의 방편에 불과한 거고, 자, 그럼 돈 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보증금 안 주면. 그럼 어떤 방법으로 돈 받아요? 임차권 등기만 하면 돈 주나요? 임차권 등기는 뭐라 그랬어요? 임차권 등기란 대항력을 유지시키는 하나의 방편에 불과하다 그랬죠? 자, 그럼 보증금 계속 안 주고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네, 소송 제기해야죠. 자, 일단 소송을, 보증금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해서 어떻게 한다? 판결문이 나오죠. 그 판결문 가지고 뭐 하는 거예요? 이제 그래도 돈 안 주죠. 그럼 뭔다? 그 집에 대한 경매가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결국은 뭐다? 결국은 여기에서 이 보증금 반환과 관련된 부분에서는 경매 신청하는 것이 강제 경매다, 임의 경매다? 자, 판결문 가지고, 판결문 가지고 경매 들어간다 그랬죠? 판결문이 뭐예요? 예, 네, 강제 경매죠? 그럼 강제 경매에 해당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주택임대차나 아니면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에서 일단 보증금 반환과 관련된 경매 들어갈 때는 이거는 임의 경매가 아닌 뭐다? 강제 경매. 만약에, 이 확정일자가 경매 신청권이 있다면 아마 이거는 임의 경매에 해당될 거예요. 그러나, 경매 신청권 자체가 없죠? 그러니까 이거는 강제 경매에 해당된다. 자, 그 다음에, 임의 경매는 뭐예요? 저당권이나 전세권, 질권 이런 것에 의한 경매를 원한다. 이미 경매라고 한다 그랬죠. 자, 그러면 이거는 어떻게 한다? 예견된 경매라고 그랬죠. 예견된 경매다. 자, 그러니까 강제 경매는 예견되지 않은 경매다 그러는데 이미 경매는 예견된 경매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자, 그러면 자, 저당권 설정해놓고 돈 못 갚으면 어떻게 한다 그랬어요? 이 경매 당연히 들어간다는 거 여러분들 알고 있죠? 그래서 이건 예견된 경매다 그랬고요. 이걸 다른 말로 뭐라 그래요?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 이렇게 표현을 하기도 한다 그랬습니다. 자, 그래서 경매 종류와 그 다음에 또 개념 정도만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고 있으면 됩니다. 자, 임의 경매 전제 조건이 뭐예요? 임의 경매의 전제 조건은 일단 피담보 채권이 존재해줘야 주면 되고, 그 다음에 또 이행기가 도래돼줘야 주면 되죠. 즉 갚을 날짜가 와야죠. 그래서 이행지체 갚을 날짜가 왔는데 갚지 못했을 때 요때 뭐가 된다? 일단 임의 경매 전제 조건이 된다 그랬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부동산 공매. 자, 공매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눠지죠. 비업무용 부동산 경매, 공매와 그 다음에 또 압류 부동산 공매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눠집니다. 자, 비업무용 부동산 공매는 누가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 금융기관 등이, 금융기관 등이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이라고 그랬죠. 자, 금융기관 등이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에 대해서 자, 어디다가 위탁 매각시켜요? 자산관리공사에다가 위탁 매각시키죠. 자, 금융기관은 원칙적으로 업무용이 아닌 부동산 취득할 수 있다 그랬어요? 없다 그랬어요? 없다 그랬어요. 네, 없다 그랬죠. 자, 금융기관은 업무용이 아닌 부동산 취득할 수 없다. 왜? 이거 허용하면 금융기관에서 가진 게 돈밖에 없다 그랬죠. 그러니까 허구한 날 땅 사고 집 사고 그럽니다. 그래서 일단은 비업무용 부동산 취득할 수 없어요. 만약에 금융기관이 비업무용 부동산을 취득하면 이건 취득 자체가 무효가 됩니다. 자, 다만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경우가 있었죠. 담보권 실행을 통한 경매에 의해서 일단은 금융기관이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다고 그랬죠. 비업무용 부동산을. 자, 요때 이것도 마냥 보유하는 게 아니라 그랬죠. 일단 취득하면 이걸 1년 이내에 처분해줘야 돼요. 그래서 금융기관이 직접 처분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개업 공인중개사한테 맡겨가지고 중개 의뢰해가지고 처분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도 안 팔리면 어디다가
자산관리공사에 위탁매각하는데 그게 바로 비호명 부동산 구매다. 자, 그러면 비호명 부동산 구매의 특징이 어떻다 그랬어요? 권리 분석이 쉽다 그랬죠? 왜? 1차적으로 뭘 거쳐서 넘어온다? 예, 경매 절차를 거쳐서 넘어오기 때문에 권리 분석이 쉽다 그랬어요. 자, 그러면 또 명대 책임은 자산관리공사에 있다. 자산관리공사에서 알아서 내보냅니다. 물론, 자, 매수자에게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보면 이제 자산관리공사에 있고요. 자, 그 다음에 할부금, 즉, 분할 납부가 가능하다. 대금에 대한 분할 납부가 가능하고요. 중도에 명의 변경도 가능한 것이 단의 특징입니다. 자, 그 다음에 또, 전액을 납부하지 않아도 일단 소유권 취득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요. 자, 유찰 시 몇 프로 정도 적용된다 그랬어요? 네, 10% 정도 적용된다 그랬죠. 자, 그럼 이제 압류부동산 공매를 보죠. 자, 국세징수법의 공매라고 그랬죠. 자, 그러면 이거는 세금을 체납했을 때 세금을 강제 환수하는 과정이라고 그랬죠. 자, 그러면 이런 압류부동산 공매 특징이 뭐라 그랬어요? 일단 권리 분석이 까다롭다. 압류부동산 공매는 뭐와 비슷하다 그랬어요? 경매와 비슷하다 그랬죠. 절차나 이런 제도가 거의 경매와 비슷합니다. 그래서 일단 권리 분석이 까다롭고 명도 책임이 일단 매수자이겠다. 자, 일단 여러분들 경매도 명도 책임이 어떻게 돼요? 매수자에게 있죠. 그래서 이 공매 압류부동산 공매도 명도 책임이 매수자에게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대금을 분할 납부하지 못합니다. 경매처럼 일시불로 납부해 줘야지만 돼요. 이때 대금 납부는 7일 이내로 하는데 60일 한도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고요. 자, 유찰되면 몇 프로 정도 적용된다 그랬죠? 10% 정도 적용됩니다. 자, 그럼 경매와 공매 중에서 뭐가 좀 비싸다? 경매와 공매 중에서 일단 공매가 좀 비쌉니다. 여러분들 비호명 부동산 공매나 아니면 압류 부동산 공매 있죠? 이것이 가격이 좀 높게 형성되는 특징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유찰되면 어떻게 돼요? 유찰되면 저감되죠? 자, 이 공매는 몇 프로 저감된다고 그랬어요? 10% 덜 깎이죠? 경매는 몇 프로 정도 저감된다고 그랬어요? 20% 정도가 적용되죠. 그래서 일단 경매와 공매 대비해서는 일단 그 경매가 싸다 이렇게 표현하거나 아니면 공매가 비싸다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공유자 우선 매수 신고 제도가 있었죠. 자, 공유자에 대한 우선 매수 신고 제도와 부도 임대 주택에 대한 임차인에 대한 우선 매수 신고 제도 있었죠. 자, 일단 공유자의 우선 매수 신고 제도. 자, 여기에 지금 A하고 그다음에 B, C 이렇게 세 사람이 일단 뭐를 땅을 보유하고 있더라는 얘기예요. 아, 아니 녹화가 안 되는 건가? 아니 아니야. 저 어디 저기 뭐야? 다른 일 하고 계신 모양이네요. 아, 이제 온다. 이제 오네. 이거 안 봐도 되잖아요, 이거. 칠판만 봐도 충분히 됩니다. 자, 보죠. 지금 여기 A하고 B하고 C하고 셋이서 이 땅을 공유하고 있다. 그럼 공유하고 있다면 각각에 뭐가 있어요? 지분이 있죠? 자, 지분은 저번 주에 봤죠? 단독 처분이 가능하다 그랬죠? 단독 처분이 가능하다. 그렇기 때문에 이 지분에 대한 뭐다? 경매가 들어올 수 있다. 자, 지분 경매가 들어올 수 있다 그랬어요. 자, 그러면 이때 지분 경매가 들어오게 되면 법원에서는 B와 C에게 어떻게 한다 그랬어요? 이 A의 지분 경매가 들어왔다는 사실을 통지하면서 뭐 할 수 있도록? 우선 네, 매수 신고를 할 수 있도록 한다 그랬죠. 자, 우선 매수 신고를 할 수 있도록 한다. 먼저 사겠다는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우선 매수 신고는 언제까지 하면 되냐면 매각 기일까지, 파는 날 있죠. 매각 기일까지 우선 매수 신고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때 우선 매수 신고를 할 때 보증금 공탁합니다. 보증금인데요, 최저 매각가의 10% 내고 일단 우선 매수 신고를 하게 되면, 근데 문제는 얘네들이 가격을 싸내는 게 아니라 그랬죠. 어떤 가격으로? 최고가 매수 신고인이. 자, 최고가 매수 신고인이 싸는 가격으로. 자, 최고가 매수 신고인이 싸는 가격으로 우선 매수 신고를 할 수 있도록 한다 그랬어요. 자, 그러면 이때 우선 매수 신고가 있다면 어떻게 한다? 얘한테 먼저 판다 그랬죠. 그리고 최고가는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 차 순위로 떨어진다 그랬죠. 차 순위 매수 신고인으로 본다 그랬습니다. 자, 그러면 이때 차 순위, 나는 최고가에 가서 이거 지분 살려고 나왔지. 차순위 되려고 나온 건 아니다. 이 차순위에 대한 뭐야? 차순위를 거절할 수 있다 그랬죠? 차순위 지위를 포기할 수 있다 그랬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여기까지가 여러분들이 배웠던 공유자 우선 매수 신고 제도의 기본적 내용입니다. 여기까지는 아마 이전에 다 배웠을 거예요. 자, 그럼 이제 여기서 보죠. 여기서 보면 이때 B와 C가 우선 매수 신고를 하면서 특별한 지분에 대한 표시 없이 우선 매수 신고를 한다면 이때 A의 지분을 B와 C의 기존에 가지고 있던 지분 비율대로 쪼개가지고 나눠줘요.
그러니까 지분 표시 없이도 어떻게 돼요? 우선면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이런 경우 있죠. 자, 우선면 신고가 있었습니다. 응찰자가 없어요. 자, 일반적으로 응찰자가 없다면 어떻게 돼요? 응찰자가 없다면 유찰되죠. 자, 다음 매각길 잡아가지고 유찰시키죠. 그리고 응찰자가 없다면 깎죠. 대금 깎아가지고 이제 다음 차수로 넘깁니다. 근데 우선매수 신고가 있는 상태에서 응찰자 없습니다. 이러면 어떻게 될까요? 우선매수 신고가 있는 상태에서 응찰자가 안 나타났습니다. 그러면 예, 자, 살 사람이 있죠? 예, 누구 있어요? 예, 있죠? 그게 얘한테 최저 매각가격으로 팔아버립니다. 자, 그래서 요까지가 공유자 우선매수 신고 제도에서 여러분들이 요까지만 기억을 하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부동임대주택에 대한 임차인 우선매수 신고 제도 있었죠? 자, 여기에 임대아파트 제가 얘기를 했을 겁니다. 민간건설 임대아파트 같은 경우는 자, 아파트 지을 때 임대아파트 건설하면서 돈 빌려가지고 짓죠? 그럼 짓자마자 여기다가 뭐를? 저당권을 설정하고 그 다음에 임차인을 드린다 그랬죠? 이때 이 저당권에 이게 부도가 난다면 즉 돈 못 갚는다면 이때 저당권 앞에 있고 임차인 뒤에 있으니까 한 푼도 못 벗고 쫓겨나는 상황이 발생될 수 있다 그랬죠? 자, 이때를 대비해서 남은 부분이 바로 뭐냐면 이 임차인에게 뭐한다? 우선 매수 신고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거예요. 자, 임차인에게 우선 매수 신고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자, 이 뒤에는 똑같습니다. 어떤 계약으로? 네, 최고가으로. 그러면 이때 우선 매수 신고가 있다면 누구한테 먼저 팔고 임차인에 먼저 팔고 최고가는 뭘 떨어진다? 차순에 떨어 차순이 지위를 포기할 수 있다 그랬어요. 자, 이런 제도가 임대주택법에 있는데요. 이게 현실 비현실적이라는 얘기를 제가 좀 했을 겁니다. 근데 하기는 합니다. 하는데 거의 다 보면 면시탁이에요. 얘네들이 거의 돈이 없죠. 돈이 없으니까 돈 가지고 있는 사람이 그거 살려고 얘한테 돈 대줘가지고 하는 면시탁. 이 자, 얘한테 돈 대줘가는 면시탁은 무슨 면시탁이라고 그러죠? 예, 계약면시탁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그런 경우는, 경우로 종종 낙찰 받기도 하는데, 임차인이 직접 하는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자, 어쨌든, 요 두 가지가 우선 면시 신고와 관련된 부분에서 여러분들이 기억하는 걸 거고, 자, 근데 저 그 뒤로 넘어보면 권리분석 나오죠? 자, 권리분석에 보면 뭐가 나온다? 소재주의와, 그 다음에 또, 인수주의 이렇게 나오죠. 인수주의, 소재주의를 다른 말로는 소멸주의 이렇게도 표현하기도 합니다. 저는 공부할 때 소재주의라고 공부해가지고 그냥 머릿속에서 그냥 소재주의 그러는데 소멸주의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소재주의는 뭐다? 이거는 매각 후에 권리가 어떻게 된다? 권리가 소멸된다. 자, 그러면 소재주의는 경매가 되면 그 목적물 안에 있는 권리가 어떻게 돼요? 소멸된다. 권리가 없어진다 그랬죠? 자, 권리가 없어진다. 그럼 권리가 없어지니까 이거는 기존 그 목적물에 있는 권리자가 새로운 매수인에게 대항할 수 있다 없다? 예, 이거는 대항할 수 없다 그랬습니다. 자, 그러면 인수주의는요, 매각 후 권리가 누구한테? 매수인에게 어떻게 한다? 인수가 된다 그랬죠? 자, 매각 후 권리가 매수인에게 인수된다 그랬습니다. 자, 그러면 기존 그 경매 목적물 안에 있는 권리가 소멸, 없어지지 않고 살아남아가지고 누구한테 넘어간다? 매수인에 뜬다고 한다. 그러면 결국은 누가 책임져야 되는 거예요? 매수인이 책임져야 되면 되죠? 자, 이거를 뭐라 한다? 자, 기존 권리자가 이런 매수인에게 대항할 수 있죠. 그래서 이거는 대항할 수 있는 권리다 그랬습니다. 바로 이 권리자가 뭐가 된 거예요? 대항력 있는 권리자가 된 거예요. 자, 여러분이 대항력 있는 하면 이건 무슨 뜻이라고 그랬어요? 경매에서 대항력 있는 그러면 이건 무슨 뜻이다? 저번 주에 배웠죠? 자, 대항력 있는 그러면 무슨 얘기? 말소 기준 권리 위에 있는 권리다. 자, 어디서 배웠어요? 저번 주에? 그래, 민법만, 저기 중개사법, 공인중개사에서 민법만 그래, 과목이지? 중개사법은 과목도 아니죠, 이거? 자, 저번 주에 어디서 배웠어요? 임대차 어디서? 자, 임차권 등기 부분에서 배웠죠? 자, 임차권 등기 부분에서 보면, 임차권 등기 부분에서, 자, 일단, 임차권 등기 명령 임차권은 경매에서 뭐 한다 그랬어요? 소멸된다 그랬죠? 소멸된다. 그리고 예외, 다만, 전액 변제되지 않는 대항력 있는 임차권은 소멸하지 않는다. 라는 부분이 있었죠? 이때 대항력 있는, 요거는 무슨 뜻이다? 네, 말소 기준 권리 위에 있는 권리다. 그랬었죠. 자, 그러면 얘네들이 책임지는 거예요. 그 매수인이 책임지는 권리다라고 했죠. 자,
자, 그러면 이때 소재주의는 이거 배당받을 수 있는 권리자예요? 없는 권리자예요? 배당받을 수 있는 권리자죠. 자, 지금 이 여러분들이 이 소재주의와 인수주의를 구분하는데 이거를 배당받을 수 있다 없다로다가 구분하는 분들이 종종 있더라고요. 보니까 이거는 배당 있다, 배당을 받을 수 있다 없다와는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자, 배당은 뭐에 의해서 받는 거예요? 순위에 따라서 받는 거죠. 그 다음에 배당 요구와 관련된 배당 요구 안 하면 배당받을 수 없지만 어쨌든 순위에 따라서 1순위, 2순위, 3순위, 4순위 순위에 따라서 받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는 뭘 따지는 거냐? 자, 배당을 다 받습니다. 얘네들도 받아서 돈 다 받으면 다 어떻게 돼요? 다행이죠? 그냥 나가면 됩니다. 자, 이때 뭐다? 배당을 받긴 받는데 배당을 어떻게 된다? 순위가 밀려가지고 다 못 받았을 때 그 못 받은 돈, 자, 돈 못 받은 부분이 있죠? 거기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배당 받는, 자, 이건 배당 못 받는다, 이건 배당 받는다, 이게 아닙니다. 둘 다 어떻게 돼요? 소멸되는 권리도, 즉, 소재되는 권리도 어떻게 돼요? 이거는 배당 받을 수 있습니다. 전액 받을 수 있는 부분이에요. 자, 다만, 순위가 밀려가지고 만약에 배당을 못 받을 때, 못 받은 돈을 어떻게 하느냐를 따지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따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 요거는 언제부터 따지는 거다? 배당을 일단은 뭐 해가지고? 받은 다음에 그 배당 받았을 때 못 받은 돈이 있죠. 순위에 밀려서 돈이 모자라가지고 못 받은 돈, 그 못 받은 돈을 어떻게 할 거냐를 여기서 따지는 거다. 그 못 받은 돈을, 자, 소재주의는 어떻게 돼요? 소재주의는 그 못 받은 돈을, 자, 매수인에게 달라고 할 수? 예, 네, 없는 권리고. 자, 인수주의는 어떻게 돼요? 그 못 받은 돈을 매수인에게 달라고 할 수 있는 권리다는 얘기예요. 자, 그래서 이거는 배당 여부를 떠나서, 배당 여부를 떠나서 순위대로 받다가 못 받았을 때 그 못 받은 돈에 대한 부분을 따지는 거다 그랬습니다. 그거를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고 넘어가야 돼요. 자, 그러면 이때 이 소재주의와 인수주의를 구분하는 권리를 뭐라 한다? 구분할 권리를 말소 기준 권리라고 그러죠. 자, 말소 기준 권리가 될 수 있는 권리가 있었죠. 자, 될 수 있는 권리가 있었습니다. 자, 말소 기준 권리가 될 수 있는 권리 뭐가 있었어요? 예, 자, 근저당권, 저당권. 이거 반드시 기억해놓으라 그랬죠? 자, 이건 암기해놓으셔야 돼요. 나머지는 이해되는데, 이건 암기해놓으시면 됩니다. 자, 근저당권, 저당권. 그 다음에 또, 가압류압류. 그 다음에 또, 담보가등기. 자, 담보가등기. 자, 요게 말소 기준 권리가 될 수 있는 권리다. 자, 그러면 이 권리가 만약에 없는 경우에도, 어떻게 된다? 경매가 들어올 수 있죠? 자, 반드시 이게 있어야지만 경매 들어온 거 아니에요. 등기부에 이런 권리가 없어도 경매가 들어올 수 있거든요. 그럼 뭐가 말소 기준 권리가 된다? 경매, 개시 결정, 등기가 말소 기준 권리입니다. 자, 다시 한번 보죠. 자, 근저당권, 저당권, 가압류압류, 담보가 등기. 요런 권리가 없다면 뭐가 말소 기준 권리가 된다? 경매, 개시 결정, 등기가 말소 기준 권리가 된다. 자,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나중에 이제 경매 권리 분석할 때, 만약에 배울 때 근저당권, 저당권 막 이거 말소 기준을 많이 강조하고 배웠는데 이게 없는 등기부가 있거든요. 그런데도 경매가 들어올 때는 이때는 뭐가 된다? 경매 개시 결정 등기를 기준으로 한다. 자, 그러면 이제 이거는 여기까지만 설명하고 이제 넘어가겠습니다. 자, 근저당권, 저당권, 가압류압류, 담보가 등기. 이거는 특징이 뭐라 그랬어요? 특징이 항상 뭐 하는 거다? 소멸되는 권리라 그랬죠. 자, 여러분들이 저당권 같은 경우는 어떻게 돼요? 민법에서 저당권 같은 경우는 경매에 의해서 뭐 한다? 소멸한다 그랬죠. 자, 그래서 이 권리는 항상 소멸하는 권리다. 항상 소멸한다는 뜻은 무슨 뜻이에요? 항상 소멸한다는 뜻은 무슨 뜻이다? 항상 누구한테 대항할 수 없다? 매수인에게 대항할 수 없다. 자, 근저당권이나 저당권, 가압류압류, 담보가 등기는요, 나중에, 자, 배당해서 돈을 다 못 받았을 때, 그 못 받은 돈을 얘한테 달라고 할 수 있다 없다? 네, 없다. 항상 없습니다. 앞순이든 뒷순이든 상관없이 항상 없다. 그래서 얘는 항상 소멸되는 권리다 이렇게 표현해요. 그러면 이때 자 이런 권리들 중에서 말소 기준 권리가 뭐가 말소 기준 권리가 된다? 뭐가 말소 기준 권리? 근저당권, 저당권, 가압류압류, 담보가 등기 중에서 뭐가 말소 기준 권리다? 예, 네, 이거는 가장 앞선 권리라고 그랬죠? 자, 가장 앞선 권리다 라고 했습니다. 가장 앞선 권리다. 자, 그래서 근저당권, 저당권, 가압류압류, 담보가 등기 중에서
가장 앞선 권리가 말소 기준 권리이다. 그 권리를 중심으로 밑에 건 소멸하고 위에 건 살아남는다 그랬어요. 자, 그러면 이제 예전에 예를 들었던 거 똑같이 예를 들어보죠. 자, 대항력 갖추고 그 다음에 확정일자가 없는 입장이 있다. 아마 기억날 겁니다. 3, 4월 달에 아마 권리 분석한 거. 자, 그 다음에 저당권이 있고요. 그 뒤에 그 다음에 대항력 갖추고 그 다음에 확정일자가 있는 임차인 있고, 그 다음에 담보 가등기 했습니다. 담보 가등기가 있고, 그 다음에 또 대항력 갖추고, 그 다음에 확정 일자가 있는 임차인이다. 자, 요거 기억나시죠? 한번 했던 거 아마 기억날 거예요, 아마. 자, 그러면 이때 대답하기도 귀찮죠? 대답을 아주 억지로 짜내서 하는 것 같아, 지금. 자, 보죠. 여기서 말소 기준 권리가 될 수 있는 권리가 뭐예요? 하나 더. 예. 네. 될 수 있는 거 다 찾아요. 여러분들 권리 분석할 때 말소 기준 권리가 될 수 있는 거 일단 다 찾아내야 돼요. 맨 앞에 것만 찾으면 안 됩니다. 나중에 상황이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그 상황, 말소 기준 권리 될 수 있는 거리를 일단 모두 다 찾아야 돼요. 일단 뭐다? 저당권과 담보가 등기. 이 두 개가 말소 기준 권리가 될 수 있는 권리죠. 자, 그럼 여기에서 말소 기준 권리는 뭐예요? 예, 저당권. 그들 권리들 중에서 가장 앞선 권리가 뭐다? 저당권이죠? 자, 요게 말소 기준 권리가 된다 그랬죠? 자, 말소 기준 권리가 돼서 이 저당권은 항상 어떻게 돼요? 특징이 뭐라 그랬어요? 소멸된다. 항상 소멸된다는 뜻은 무슨 뜻? 누구한테 대응할 수 없다? 네, 매수인에 대응할 수 없는 거죠? 자, 이 저당권부터 시작해서 뒤에 권리는 모두 어떻게 한다? 소멸되는 거예요. 소멸된다는 뜻은 무슨 뜻이라고 그랬어요? 네, 대응할 수 없다. 그 대응할 수 없다는 뜻은 무슨 뜻이라고 그랬죠? 매수인에게 뭐를요? 못 받은 돈을 달라고 할 수 없다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 이 저당권부터 시작해서 자, 밑으로 모두 다 소멸시킨다. 자, 소멸시키는 이유 뭐라 했어요? 자, 저당권부터 시작해서 뒤에 것은 모두 일단 얘한테 대항할 수 없도록 소멸시킵니다. 소멸시키는 이유가 뭐라 했어요? 항상 소멸하니까. 예. 네, 항상 소멸하니까 이게 뭐라 했어요? 형평성의 원칙이라 그랬죠? 자, 여기서부터 이 뒤에 것을 모두 소멸시키는 것은 형평성의 원칙이다. 자, 만약에 앞에 권리가 죽는데 뒤에 권리가 살아난다면 뭐라 그랬어요? 얘가 억울하죠? 누구는 앞에 있는데 소멸되고 누구는 뒤에 있는데 살아났고 얘가 억울하다. 그러니까 나 죽으니까 뭐든 하셨어요? 너도 죽어. 나 죽고 너 죽자라 그랬습니다. 이게 말소 기준 권리의 기본 원칙이에요. 형평성의 원칙이다. 자, 그러면 이렇게 소멸시킴으로써 어떻게 된다? 매수인에게 부담을 어떻게 돼요? 최소화시키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얘는 뭐죠? 맨 밑에 있는 확정일자 있습니다. 얘는요, 배당순위별로 잘라먹다 보니까 얘한테까지 돌아올 돈이 어떻게 돼요? 예, 네, 뭐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죠. 재수 좀 있습니다. 재수 좀 다 받고 나갈 수도 있어요. 근데 만약에 모자른다면 돈 모자른 거 못 받죠? 못 받은 돈을 얘한테 달라고 할 수 없다. 그냥 못 받고 그냥 나가줘야지만 된다. 바로 그게 소멸되는 권리라는 게. 자, 그러면 이제 요 우회 권리로 보죠. 자, 대항력 가지고 그 다음에 확정일자 안 거쳤습니다. 자, 얘는 우선 변제권 있어 없어요? 우선 변제권? 없어요. 왜요? 네, 확정일자를 안 받았죠. 확정일자를 받지 않은 상태에서 자, 확정일자 받으면 어떻게 돼요? 후순위 권리제 우선에서 변제받을 수 있는 권리가 생기죠. 근데 얘는 확정일자를 안 받았기 때문에 우선 변제, 즉 순위가 있다 없다. 예, 배당 순위가 없어요. 자, 배당 순위가 없으면 어떻게 된다? 얘는 여기서 1순위가 누구예요? 배당 1순위가? 저당권 1순위겠죠? 저당권 1순위고 그 다음에 밑에 확정일자가 얘가, 그 다음 얘가, 그 다음 얘가 이렇게 1, 2, 3, 4순위로 받고 그리고 남는 돈이 맨 밑으로 떨어지죠. 자, 그러니까 얘는 일반 채권이라고 합니다. 순위가 없는 일반 채권이에요. 자, 그러면 현실적으로는 자, 그럼 얘는 배당받을 수 있어 없어요? 배당받을 수? 있습니다. 재수 좋으면. 자, 배당받을 수 없는 권리도 아니에요. 배당받을 수 있습니다. 얘 배당받을 수 없다 그럼 틀려요. 재수 좀 받을 수 있죠? 여기까지 내려왔는데 돈이 남으면 당연히 배당받을 수 있는 거죠. 다만 현실적으로 보면 그러니까 제가 배당받을 수 없다 자꾸 얘기하면 아 얘는 진짜 배당받을 수 없는 권리자구나 그렇게는 아닙니다. 배당받을 수 있어요. 있는데 현실적으로 보면 돈이 어떻게 돼요? 여기까지 내려오기가 힘들죠. 그래서 배당을 못 받는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럼 현실적으로 얘가 만약에 돈이 모자랐어. 돈이 모자랐다는 이제 전제 조건을 달아야 돼요. 모자라가지고 돈을 못 받았습니다. 못 받은 돈에 대해서 누구한테? 예, 얘한테 달라고 할 수 있는 권리죠. 왜? 말소 기준 권리 위에 있는 권리. 얘가 바로 뭐다? 대항력 있는 임차인이에요. 대항력 있는 임차인. 자, 그러면 이때, 자, 대항력을 일단 갖췄죠? 대항력 있으니까 이게 대항할 수 있는 거예요. 만약에 대항력 없다면 얘는 완전 일반 채권이죠. 자, 그래서 대항력이 있으니까 이제는 얘한테 대항할 수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이때 얘가 확정일자를 안 받은 상태에서 이제 배당 요구를 갖다가 얘는 해야 되나요? 안 해도 되나요? 해야 되죠. 자, 그럼 얘는요. 밑에 있는 확정일자, 이 밑에는 확정일자 받은 얘네들은요. 배당 요구 해야 돼요? 안 해도 돼요? 배당 요구? 왜 해야 되죠? 예, 등기되지 않은 권리자니까. 제가 늘 강조하는, 이제는 머릿속에 이제 어느 정도 이제 바뀌었을 거예요. 시험용으로서는 이것만 기억하면 된다 그랬죠? 배당 요구 문제는 등기된 권리자는 배당 요구? 등기된 권리자는 배당 요구? 안 해도 되고, 등기되지 않은 권리자는 배당 요구? 해야 된다. 요것만 시험용으로서는 기억하면 된다 그랬죠? 자, 어쨌든 얘나 다 배당 요구를 일단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얘네가 이제 보죠. 최우선 변제를 일단, 만약에 대상이다. 원주는 얼마예요? 주택이라고, 자, 주택입니다. 원주. 주택, 최우선 변제. 얼마, 이하에 얼마? 기타 지역, 그 밖의 지역. 5천만 원 이하에 1,700. 자, 단 5천만 원 이하에 1,700을 철집의 조건은 이 저당권이 저당이 2016년 3월 31일 이후에 설정돼 있어야지만 그 조건이 됩니다. 자, 일단 그렇다 치고 저당권에 그렇다 치고 일단은 자 4천만 원이라고 봅시다. 자, 얘가 4천만 원에 일단은 들어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뭐죠? 나는 그러면 최우선으로 받을래. 자, 그러면 어떻게 하죠? 최우선으로 받을래? 그러면 최우선 변제 받으려고 합니다. 배당 요구 해야 돼요? 안 해도 돼요? 배당 요구 해야 되죠. 아, 이제 여러분들 완전히 그건 완전 머릿속에 들어가 있는 것 같네요. 자, 배당 요구 해야지만 되죠. 자, 왜? 등기 되지 않은 권리자니까. 자, 그러면 배당 요구하면 얘 얼마 줘요? 1,700만 원을 법원에서 가장 먼저 주죠. 자, 그리고 얼마 남아요? 2,300 남죠. 자, 2,300은 뭐에 의해서 배당을 해준다? 배당 순위에 의해서 이제 남는 돈은, 그래서 가능한 확정일자는 받아들어 그랬죠? 남는 돈은 배당 순위에서 이제 배당해 줍니다. 그러나 얘가 순위가 없죠. 그러니까 된다. 맨 밑으로 떨어지게 되고, 현실적으로는 2차 3면을 거의 받지 못할 상황이 되어버리죠. 자, 그러면 이때 매수인은 뭐를 분석하라 그랬어요? 자, 요까지는 제가 설명 드렸을 거예요. 뭐를 분석하라? 이 사람의 배당 요구 여부를 분석하라. 배당 요구 여부를 분석하라. 만약에, 자, 배당 요구 했다면 법원에서 1,700을 일단 알아서 주죠. 주고, 그 다음에, 2,300, 요게 이제 현실적으로 못 받을 돈이라면, 이것만 책임지면 되죠? 아, 나는 그러면, 2,300만 책임지면 되겠구나, 라고 해서, 이제, 입찰 들어가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만약에 배당 요구를 얘가 안 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배당 요구 안 하면, 얘는 현실적으로 배당을 받을 수 없죠. 배당 요구 안 하면 아예 배당 받을 수 없습니다. 배당 요구 해야 배당 받을 자가, 만약 배당 요구 안 하면, 배당 받을 수 없고, 부당이득 반환도 청구할 수 없다 그랬죠? 그래서 얘는 배당을 거의 뭐 못 받죠. 아예 배당 요구 안 했으니까. 그럼 배당 요구 안 해도 얘는 걱정 안 해도 되죠. 누가 책임져야 되니까? 예, 매수인이 좀. 그러니까 얘는 얼마를 책임지는 거? 예, 4천을 통째로 책임지는 거죠. 그러니까 배당 요구 여부를 일단 분석하라. 자, 이제 권리 분석이 하나 첫 번째입니다. 배당 요구 여부를 분석하라. 그다음에 두 번째. 자, 이 대항력 있는 얘가 만약에 배당 요구를 했다면 배당 요구의 종기가 지난 뒤에는 배당을 철회할 수 없습니다. 배당 요구의 종기가 지난 데는, 자, 인수되는 부담이 바뀌죠. 자, 배당 요구는 언제까지 하려고 그랬어요? 조금 이따가 다시 보겠지만, 배당 요구는 이렇게만 기억하세요. 배당 요구는 배당 요구의 종기일까지 한다라고 일단 기억해 놓으세요. 배당 요구 종기일. 자, 그러면 배당 요구 종기일까지 배당 요구 했습니다. 배당 요구 종기는 첫 매각일 전으로 정한다 그랬죠? 근데 첫 매각일 며칠 전에 날짜는 없어요. 그냥 첫 매각일 전으로 정한다 그랬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보죠. 보면 이때 매수인은 어떻게 돼요?
매각일 날 권리분석 다 해가지고 온 거죠? 아, 나는 얼마만 책임집니다. 2,300만 책임지면 된다 그랬는데 갑자기 종기가 지난 뒤에 배당료를 철회해버리면 졸지에 내가 얼마까지 더 안아야 돼요? 1,700을 더 안아야지만 되죠? 그래서 자 인수되는 부담이 바뀌는 거예요. 그 인수된 부담이 바뀌는 경우에는 이 사람은 배당료 종기가 지났는데 철회할 수 없도록 해놨습니다. 자, 그 다음에 근저당, 자, 저당권일 경우 또 뭐를 분석하라 그랬죠? 이 저당권은 뭘 분석하냐면 소액인 경우는 또 이제 좀 위험성이 있습니다. 자, 소액이다. 예를 들어서 저당권이 만약에 1,000만 원 있다. 봅시다. 저당권이 지금 현재 1,000만 원 있어요. 자, 이 저당권자가 경매 신청을 하든지 밑에 있는 이 임차인이 경매 신청을 하든지 상관없이 누가 경매를 신청하든지 상관없이 말소 기준 권리는 뭐예요? 저당권이. 누가 경매를 신청하든지 말소 기준 권리는 저당권이죠. 자, 얘가 지금 1,000만 원인데 그런데 어떻게 된다? 뭐 집행권을 갖고 해도 마찬가지죠. 자, 이 밑에 있는 권리자가 한번 봅시다. 금액이 6,000이라고 봅시다. 자, 원주에서 6,000이다. 자, 6,000이면 어떻게 돼요? 최후 선별제 대상 안 되죠? 자, 그 다음에, 자, 확정일자를 일단 안 받았다고 칩시다. 최악의 경우. 자, 확정일자를 안 받은 상태예요. 그러면 얘는 배당 순서 없죠? 자, 얘는 완전히 큰일 났습니다. 말소 기준 권리 밑에 있죠? 거기다가 배당 순위도 네, 일반 채권으로 뚝 떨어져가지고 현실적으로 얘는 거의 변제받을 수 없는 상황이 되어버리죠? 이때 살아날 구멍이 있습니다. 살아날 구멍. 어떻게 하면? 예, 네, 자, 이 사람이 뭐를 갖다가 얘를 1,000만 원을 대신 갚아버리죠? 갚아버리면 저당권이 소멸되면서 어떻게 된다? 뭐가 말소 기준 권리가 돼요? 예, 네, 담보가 된 게 말소 기준 권리다. 그래서 아까 제가 말소 기준 권리, 될 수 있는 권리를 다 체크하라 그랬죠? 이게 나중에 경매 상황에서 보면요. 말소 기준 권리가 세 번째까지 떨어지기도 해요. 실무상에서 보면. 그래서 맨 앞에 것만 아 이게 말소기준 권리구나 이것만 탁 찍어가지고 보면 안 된다는 실무상에서 보면 자 그러면 얘가 없어지면서 뭐가요? 얘가 뭐가 된다? 말소기준 권리 되고 얘는 어떻게 돼요? 인수되죠. 그래서 1,000만 원 투자해서 얼마는 건져요? 5,000은 건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 제가 최악의 경우도 최악의 경우를 설명드렸지만 확정일자를 받은 상태에서도 이런 상황이 발생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이게 대신 갚아주는 걸 뭐라 그래요? 대신 갚아주는 것을 대위 변제라 그러죠? 자, 그래서 대위 변제 가능성을 염두에 둬라. 자, 그 다음에 또 저당권은 근저당권일 경우는 좀 여러분들 조심하라 그랬죠? 자, 근저당권일 경우는 뭐하라? 근저당권일 경우는 뭘 분석하라 그랬어요? 채권 최고액은 경매에서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뭘 분석하라 그랬어요? 이거 얘기 안 했나? 여러분들한테는 얘기 안 한 모양이구나. 자, 이 근저당권일 경우는 뭘 분석하라 그러냐면 실제 피담보처럼 실제 채무액이 있는지 없는지를 분석하라. 얘기했나요? 네. 한번 했던 것 같긴 같은데. 자, 실제 피담보 채무액, 즉, 현재 채무액이 있는지 없는지 분석하라 그랬습니다. 자, 그러면, 이때 실제 피담보 채무액이 만약에 없다면, 이때는 이 근저당권이 어떻게 한다? 없어져 버려요. 없어져 버리고, 뭐가? 담보가 등기가 말소 기준 권리가 됩니다. 자, 그래서 이런 것도 분석하고요. 자, 이렇게 해서 여기까지만 분석하고 넘어가도록 하죠. 자, 그러면 이제 항상 인수되는 걸로 보죠. 항상. 인수되는 권리 뭐 있어요? 항상 인수되는 권리. 자, 유치권이 있고요. 유치권. 그 다음에 또, 자, 법정 지상권 있죠? 자, 법정 지상권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다? 분묘기지권. 자, 분묘기지권. 자, 이런 거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또 전세권은 어떻게 돼요? 전세권은 배당 요금은 어떻게 된다고 했어요? 네, 배당. 요구하면 된다. 소멸된다 그랬죠? 소멸된다. 자, 전세권은 선순위라 하더라도 배당 요구하면 소멸된다 그랬습니다. 이건 뭐 민법에서는 이제 배웠을 거고. 자, 보죠. 예. 뒤로 넘어갑니다. 자, 140페이지 보면. 자, 경매 참가할 수 없는 자 보죠. 자, 배당하고 배당 순위가 있는데, 자, 경매 참가할 수 없는 자. 일단 재매가 있어 전에 매수했죠. 자, 전의 매수자. 재매가 있어서 전의 매수자. 누구예요? 돈 못 낸 사람이죠. 돈 못 낸 사람. 자, 그 다음에 채무자 있고요. 자, 그 다음에 또 집행법을 구사하는 법관, 사무관들, 그 다음에 입찰부동산 평가,
감정인이나 그다음에 그 친족 이런 사람들을 참고할 수 없다 그랬습니다. 자, 그다음에 또 경매 관련 유죄 판결 받고 몇 년 경과되지 않은 자? 몇 년? 2년. 자, 이거 3년이 아니고 2년이라는 거 이제 기억을 해 놓으시고요. 자, 그다음에 이제 배당 순위 보죠. 영순위는 경매비용과 그 다음에 또 제3취득자의 필요비익비가 있습니다. 자, 경매비용과 제3취득자의 필요비익비. 자, 보통 이제 영순위는 이렇게 경매비용하고 제3취득 필요비익비 같은 순위로 많이 보는데 어떤 규제는 경매비용을 그 맨 앞순위로 놓고 제3취득자의 필요비익비를 뒷순위로 놓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다음 순위가 뭐예요? 주택상가, 소액임차인 있죠? 최종 3월분과 최종 3년분의 임금 채권과 그냥 소액임 차인 같은 순위로 배당을 해주고, 자, 그 다음에 이제 당해세 있죠. 목적물에 부과된 국세지방세, 소위 말하는 당해세. 그 다음에 또, 자, 3순위가 보면 법정기일이 담보물권 확정일자보다 앞선 국세지방세. 자, 3순위는, 자, 법정기일이 뭐보다 앞선 거예요? 법정기일이 담보물권도 앞선 국세지방세가 일단 앞순위로 빠져나가고, 자, 그 다음에 이제 담보물권 확정일자 그렇게 순위대로 나갑니다. 그리고 이제 5순위가 뭐예요? 일반임금채권이에요. 일반임금채권. 그래서 여기서 보면 임금 및 퇴직금을 자, 3월분 그 다음에 또 3월분 3년분에 대한 임금하고 퇴직금 그거 뺀 나머지 일반채권 일반임금채권이 5순위고 그 다음에 6순위는 법정기일이 담보물권이나 확정일자 임차인보다 늦은 국세. 자, 보죠. 거기 보니까 3순위하고 6순위를 잘 보세요. 3순위, 6순위를 보면 자 법정기일이 담보물권보다 앞선 국세가 일단 담보물권이 앞서죠. 이건 당연하죠. 자, 이 국세나 지방세는 법정기일이 배당 순서가 됩니다. 순위 확정되는 날짜인데 법정기일을 기준으로 담보물권보다 앞서면 당연히 앞서 배당 받는 거예요. 그거는 뭐 별로 이상하지 않은데 뭐가 이상하느냐. 자, 뒤에 6순위를 보세요. 법정기일이 담보물권 확정일보다 뒷순위죠. 그러면 그 사이에 뭐가 껴들어갔어요? 그 사이에 뭐가 껴들어갔죠? 임금채권이 껴들어갔죠. 그 사이에 5순위 보세요. 5순위 보면 뭐 있어요? 임금채권 있죠. 그러니까 자 법정기일이 담보물권보다 뒤라면 뭐보다 밀린다? 일반 임금채권보다는 밀리게 돼요. 자 그리고 이제 7순위는 각종 공과금과 그 다음에 또 8순위는 일반채권 그런 것들이 있고요. 자, 그러면 이제 보죠. 경매 절차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경매 절차. 이건 뭐, 여러분들 거기에 있는 거 가지고 쭉 한번 설명을 해드리면 되는데. 자, 절차는 여러분들 반드시 좀 기억을 해 놓으셔야지만 됩니다. 자, 일단 경매 신청하죠. 경매 신청 누가 해요? 채권자가 하죠. 먼저 채권자가 두 가지 종류 있죠. 무슨 채권자 있었어요? 자, 경매 신청을 하는데. 경매 신청은 누가 한다? 채권자 중에서 자 확정된 판결문 갖고 경매 신청은 무슨 경우 해야 된다? 예, 강제임해야 되죠. 그다음에 또 저당권자 전세권자가 경매 신청하면 예, 이민 경매 해야 되죠. 자 그러면 이때 자 경매 신청을 하면 경매 비용을 어떻게 한다 그랬어요? 예납 미리 낸다 그랬죠? 경매 비용을 미리 낸다. 자 예납 근데 경매 비용은 일단은 누가 부담하는 거 그랬어요? 예. 경매 비용은 일단 채무자가 부담하려고 그랬죠. 그래서 목적물이 팔리면 그 목적물에서 최종적으로 어떻게 돼요? 빠져나가는 게 비용이라고 그랬죠. 자 그러면 이때 이런 경매 비용을 채무자가 부담하면 되는데 왜 이 채권자가 낸다고 그랬어요? 이유는 경매가 어떻게 할게? 경매가 중간에서 취하되거나 취소될 수 있다 그랬죠. 자 경매가 취하된다. 자 취소는 조금 이따가 살펴볼 거고 취하는 자 취소는 법원에서 직권을 없애는 거라고 그랬고요. 자 그다음에 취하는 어떻게 뭐라 그랬어요? 경매 취하는 신청자가 스스로 걷어들이는 걸 뭐라 그랬어요? 취하라 그랬죠. 자 경매 취하는 언제까지 할 수 있다? 대금 완납 전까지 할 수 있다 그랬죠. 자 최고가 차순 있습니다. 어떻게 하라 그랬어요? 동의서 첨부하라 그랬죠. 자, 그래서 대금 만납 전까지 하는데, 만약에 최고가 차순위가 있다라고 한다면 동의서를 첨부하라 그랬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경매가 취소나 취하가 된다면, 이때는 어떻게 한다? 목적물이 안 팔리죠? 그래서 일단은 경매 비용을 미리 누가 냈다가? 채권자가 미리 냈다가 나중에 최종으로 다시 회수 옵니다. 자, 그러면 또, 미등기 건물에도 뭐 한다?
믿은 경우에도 경매를 신청할 수 있다고 그랬죠? 이때도 경매를 신청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단, 이 믿은 건물이 어떤 조건이 돼요? 건축, 허가라든가 신고가 되는 건물을 해주면 된다고 했죠. 자, 그러면 이제 경매 개시 결정을 하게 되죠. 자, 경매 개시 결정을 하는데, 자, 여기에서 경매 개시 결정을 하면, 이거는 형식적 심사를 한다고 했습니다. 서류만 가지고 심사하고요. 자, 그리고 또 채무자에게 어떻게 한다? 채무자에게 송달을 한다 그랬죠. 채무자에게 송달한다. 당신분과 경매 들어갔다는 거 일단 알려야죠. 자, 경매 결정을 하고 나서 그 다음에 경매 개시 결정에 대한 뭘 한다? 등기를 하게 되죠. 자, 경매 개시 결정에 대한 등기가 하게 된다. 자, 등기는 촉탁으로서 하게 되고요. 자, 그러면 이때 경매 개시 결정 등기가 되면 이 목적물이 어떻게 된다고 했어요? 압류의 효력이 발생된다 그랬죠. 압류의 효력이 발생한다. 자, 누가 압류한 거예요? 채권자가 압류했다 그랬죠? 그래서 나온 용어가 있죠? 어떤 용어가 나온다? 압류 채권자라는 용어가 나온다 그랬죠? 자, 압류 채권자. 자, 압류 효력은 등기된 시점이거나 송달된 시점. 압류 효력은 등기된 시점이거나 송달된 시점. 둘 중에 빠른 시점에서 압류 효력이 발생되고, 압류한 채권자를 뭐라 한다? 압류 채권자. 압류 채권자는 누구라 그랬어요? 경매 신청자라 그랬죠. 그래서 여러분들 압류 채권자 하면 경매 신청자 여러분들이 기억하라. 자, 그러면 이제 압류 채권자가 나오면서 이제 매각 준비 들어갑니다. 매각 준비와 배당 요구에. 자, 배당 요구에 종기를 결정해서 공고한다 그랬죠. 결정해서 공고한다 그랬습니다. 자, 배당 요구의 종기를 결정해서 공고한다. 자, 배당 요구의 종기는 언제까지 잡는다고 했어요? 배당 요구의 종기는, 자, 배당 요구란 나도 권리자니까 나한테 나눠달라고 하는 게 배당 요구고, 종기는 마지막 기일이라고 했죠. 이 마지막 기일 언제까지 잡는다? 첫 매각 기일 전으로 잡는다 그랬죠. 첫 매각 기일 전으로 잡는다. 첫 매각 기일 며칠 전 날짜 없습니다. 그냥 첫 매각 기일 전으로 배당요구 종기인데, 배당요구 종기는 압류효력이 발생되는 것부터 일주일 이내에 잡게 됩니다. 배당요구 종기를 결정해서 공고하는 시점은 압류효력이 발생되고 나서 일주일 이내. 일주일이 뭐, 며칠이에요? 7일이죠. 7일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고 일주일 표현하기도 하니까 둘 다 맞는 내용입니다. 자, 그러면 이때 이제 첫 매각일 전까지 배당요구 종기를 결정해서 공고하는데, 이때 배당요구를 해야지만 배당받았던 사람과 배당요구를 안 해도 배당받을 사람, 이렇게 두 가지 나눠지죠? 자, 배당요구를 해지만 되는 사람들은 뭐라 했었어요? 등기되지 않은 권리자고, 배당요구 안 해도 배당받은 사람은, 예, 네, 일단 등기된 권리자. 단, 등기된 권리자는요, 첫 경매 개시 결정 등기 전까지, 자, 여기에 첫 경매 개시 결정 등기 전까지 등기된 권리자가 조건입니다. 자, 보면, 자, 여기에 A라는 사람이 여기에 경매를 신청했습니다. 그래서 A의 경매 등기가 올라와 있어요. 이때 B가 이 목적물에 경매 신청할 수 있다 없다? 경매 신청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경매 신청할 수 있다 그랬죠. 자, 이것도 제가 얘기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B도 경매 신청할 수 있고 또 C도 어떻게 돼요? 경매 신청할 수 있다. 그래서 다 경매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일단 그러면 목적물 하나에 여러 명의 경매 개시 결정 등기가 어떻게 돼요? 올라올 수 있는 거죠? 자, 그럼 그때 첫 경매 개시 결정 등기가 누구 거예요? A 거죠? 자, 얘가 그 뭐가 됩니다? 첫 경매 개시 결정 등기가 됩니다. 그래서 얘가 등기하기 전까지, 그래서 첫 경매 개시 결정 등기 전까지 등기된 권리자가, 일단은 등기된 권리자는 배당 요구 안 해도 돼요. 그러나 첫 경매기 결정 등기 이후에 등기된 권리자는 배당 요구를 해줘야지만 됩니다. 어쨌든 그냥 시험용으로서는 등기된 권리자는 배당 요구 안 한다. 이것만 여러분들 일단 기억하면 돼요. 자, 여기까지 해서 배당의 종기를 결정해서 공부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매각 준비 들어가죠. 매각 준비 좀 쉬었다 하시죠. 이거 지우지 마세요.